자,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역정규화의 사례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컬럼을 우리가 조작하는 역정규화를 살펴볼 건데요. 이전 시간에는 조인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시간에 살펴볼 역정규화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는 그 노고 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역정규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리의 목표는 여기 보시면 각각의 저자별로 몇 개의 토픽을 생성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토픽 테이블에 있는 authID의 값들이 각각의 authID별로 authID가 같은 행이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팅하면 되겠죠. 자, 우선 할 것은 토픽 테이블에서 authID별로 이 몇 개의 행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select 별표 from topic이라고 하면 토픽 테이블이 나올 거고요.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. 이때 사용하는 것이 집계 함수라고 해서 group by 그리고 authID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authID별로 그룹핑을 해줍니다. 자, 근데 이렇게만 하면 실행이 안 되고요. 여기에다가 count, 뭐에 대한 count, authID가 몇 개 있는가를 숫자로 세는 거예요. 그때 authID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authID 1번은 두 개다. 1번 두 개 맞죠? 그리고 2번은 한 개다. 2번 한 개 맞잖아요. 그죠? 자,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작업이 굉장히 빈번한 작업이라고 한다면 이 group by라고 하는 이 것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비싼 작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예.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이 1억 개라고 치면 아주 비싼 작업이 될 수 있단 말이죠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써보니까 이런 식의 역정규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아, 여기 그러면 오쏘라고 하는 저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해서 각각의 저자가 몇 개의 글을 가지고 있는지를 토픽 테이블에 행을 추가할 때마다 추가하면서 동시에 그 추가한 그 행의 authID의 count 값을 1씩 증가시키면 어떨까?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직감적으로 역정규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. 자, 그럼 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auth라고 하는 저 테이블에 컬럼을 복사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. 역정규화된 표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ount, 토픽 count가 날까요? 토픽이 몇 개인지를 보여주는 요걸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김이라는 사람은 두 개, 리라는 사람은 하나 이렇게 테이블이 유지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이를 위해서 저는 auth 테이블에 토픽 카운트를 추가하는 얼터문을 실행을 했고요. 내용도 살짝 수정을 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저는 auth 테이블에 토픽 언더바 카운트라고 하는 컬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룹 바이를 할 것이 아니라 auth 테이블에 id와 토픽 언더바 카운트 auth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과 똑같은 결과를 얻지만 그냥 계산된 결과인 topic underbar count를 출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topic underbar count라고 하는 저 값을 항상 유지시켜줘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정규화를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분명히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얻는 것이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를 선택해서 그에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